우리가 케이크 먹고 뭐 하고 놀까? 우리 종이접기 할까? 고양이 만들까? 고양이 엄마랑 아가랑 만들어서 우리 놀까? 꼬리도 만들어. 꼬리도 만들까? 좋아. 노아가 좀 오감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냄새 맡는 거 좋아하네요. 네, 거의 모든 걸 냄새를 많이 맡는 것 같아요. 노란색, 초록색 섞어 보아요. 컵 찍어서? 독이 밑가루인데 촘촘. 촘촘해요. 우리 아기도 여기 있다. 누가 내 등에다 미감자 타는 거야? 어머.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맞게 제가 놀이를 좀 준비해봤는데 종이접기는 뭐 IQ에도 좋고 뭐 창의력에도 좋고 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, 종이접기가. 아, 종이접기를 좋아하나 보다. 네, 원래, 좋아요. 그죠? 네. 또 로아가 색깔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. 초콜릿으로 막 이렇게 색이 빠지는 예쁜 사진을 보고 준비해봤고 오감이 예민한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놀이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로아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. 엄마는 뭘 만들까? 강아지를 만들까, 엄마는? 그 땡땡이 무늬 파란 가방 어디 넣어요? 나 갖고 놀 거가 좋았어. 그럼 엄마가 새로 만들어주는 건 어때? 좋아? 가방! 이거 가방 만들까, 우리? 응. 가방 간단하고. 알았어. 가방 접기. 우와! 가방 접기? 우와! 저걸 접을 수가 있어? 아, 저 되게 쉬워요. 아, 따라서 그래요? 접는 거예요. 저 지금 종이 접기 해줘요. 네, 종이백. 유튜브에 다 나와요. 종이도 다 만들어. 아, 해줘야 되겠다. 옛날에 진짜 뭐 개구리, 배, 비행기밖에 없었거든요. 요즘은 진짜 많아요. 어렵게 다 있네. 옛날에 그랬었어요. 들어? 반으로 이렇게 접으래. 아, 똑같은데. 어. 봐봐. 똑같. 그렇게 접으래. 나 똑같지. 응, 맞아. 이렇게 뒤집으면 칼이 되는데. 뒤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아이스크림 같다. 아이스크림 같다, 진짜. 어머, 어머. 아이스크림 같다, 진짜. 캠핑할 때 이 옷 따는 텐트. 텐트 같대. 진짜. 상상력이 진짜 좋아. 그러니까. 표현을 잘하네. 근데 좀 긴 모양 같은데.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엄마 또 집중했어. 조윤호 씨가 또 이러고 또 본인 더 빠져 사신 그런, 네, 맞아요. 그런 타입이고요. 엄청 열심히 해. 조윤호 씨가 엄청 열심히 해. 엄마 나도 도와줘. 봐봐. 이렇게 했지? 이렇게 해서 우와 진짜 너무 예쁜 가방 될 것 같다, 네 거는. 가방 완성! 가방 완성! 와, 잘 만드네. 저런 거 같이 해줘야 되겠다. 나 가방 접기 잘하는. 너 가방 접기 너무 잘하는데? 여기 안에다가 뭐를 넣을까? 창의력이 진짜 되겠어요. 뭐 용도도 어떻게 해볼까? 이러면서 얘기거리가 생기고. 뭘 넣을지 한번 살펴봐봐, 너가. 기계에 넣으면 되겠다. 아, 그 숟가락을 넣으면 되는구나.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. 밑다랑아는 놔둬놔. 밑다랑아는 놔둬놔. 어디 있니? 어디 있니? 엄마, 저 여기 있어요. 그 상황극 시작됐어요. 아, 상황극을 좋아하는구나. 늘. 24시간 상황극이에요. 거의 1인 36역을 해요. 로아가. 늑대가는 아더라, 아더라. 난 늑대가 너무 잘 보여 보여. 늑대가 나타났나요? 어머. 그럼 어서 숨어요. 그래, 어서 숨어요. 늑대가 너를 다 빠먹으려고 해. 그럼 어서 숨어요. 어도, 어도 이미 우리 TV야요. 어이, 투머. 네, 엄마. 엄마가 또 이렇게 또 잘 받아주는 게 있어요. 네. 정말 엄마가 배운 게 얼마나 다행인지. 저 늑대 보고 있는 저기! 저기 늑대 아니에요, 엄마? 오늘.
오늘은 늑대구나. 아, 오늘은 늑대 습격이구나. 동물을 지켜라. 저기 늑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어떡해요? 우리를 찾으면 어떡해요? 그래서 이걸 훔쳐가면 어떡해요? 괜찮음. 뚜껑을 닫았는데 네. 엄마도 네. 이걸 닫았던데. 네. 늑대가 훔쳐가면 안 돼. 엄마. 엄마 진짜 소중한 숟가락 보물 받았어. 근데 엄마 저 숟가락 안 갖고 왔어요. 엄마 저 숟가락 안 갖고 왔어요. 엄마 저 숟가락 놓고 왔어요. 어떡해요? 어떡해. 엄마 숟가락 좀 갖다 줄 수 있나요? 엄마 숟가락 좀 갖다 줄 수 있나요? 엄마 저 늑대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저기 못 가겠어요. 엄마 숟가락 좀 갖다 주세요. 용감해. 엄마 숟가락 좀 갖다 주세요. 용감해. 아 가는구나. 인형 늑대. 인형 늑대. 야 리액션까지 또 제대로 해주시네. 엄마가 진짜라니까 얘가 몰입을 했어. 엄마 혼내주고 왔다. 엄마 최고. 엄마 최고. 엄마 최고! 엄마 최고! 저기 숟가락을 빨리 갖다 줘요, 제 거. 소중한 숟가락! 이건 늑대 아저씨! 늑대 아저씨! 고마워요. 너도 좋아요. 어머. 너무 용감해요, 엄마는. 어머. 엄마! 늑대가 또 저기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계속 상황을 더 던져주네요. 둥, 가, 가. 늑대 발소리인가? 너무 무서워. 어떡해. 뭐해. 아주 물리게 해주는구나. 늑대가 몇 마리나 있나요, 밖에? 엄마, 우리 강아지를 놓고 왔어요, 저 식탁 위에. 종이접기 강아지. 강아지 어서요. 어서요. 혼내주고 오세요. 물리쳐주세요. 저는 너무 무서워요. 엄마가 용감하잖아요. 알았단다. 무섭게 혼내주세요, 늑대를. 인형, 이 늑대! 인형, 이 늑대! 쾅! 쾅! 어우, 멋있네, 엄마. 아이고, 눈물 나는데. 아, 다행이다. 아,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군요. 뭐 연구하시는 건 아니죠? 즉흥 연기예요, 저도 즉흥. 와, 솔직히 이런 말 그렇지만 유니 씨가 다른 드라마에서보다 여기서 연기가. 그렇죠. 저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도 좋았지만. 이거 봐, 장난감 샀어. 어? 진짜 재밌는 거야. 깜짝 놀랄 거야. 저 너무 예쁘죠? 응. 나도 해봐야겠다. 그러게. 자, 우리 일단은 무지개 만들어볼까? 그리고 이거 먹는 거야? 아니, 아니. 진짜 초콜릿 아니야, 이거는. 장난감 초콜릿이야. 초콜릿 안 먹이려고 거짓말했어요. 초콜릿 아니라고. 초콜릿 잘 안 주니까요. 파란 거는 먹어도 돼? 파란 거는 먹어도 돼? 눈치챈 것 같은데, 지금. 우리 일단은 빨 무지개 만들어볼까? 이제 적당히 짙은 건데 안 넣어도 돼. 이제 적당히 짙은 건데 안 넣어도 돼.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로아가 그 초콜릿을 어디서 먹어봤는지 제가 장난감이라 그랬는데 안 통하더라고요. 제가 안 사줘서 그냥 장난감이라고 하면 믿을 줄 알았어요.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. 그럼. 너무 맛있게 먹는데? 빨 무지개 만들어볼까? 또 엄마 각 잡아가지고 초콜릿 논다. 야. 이렇게 잘 될까? 로아가 여기다 초콜릿 한 번 넣어봐. 여기다가 놔. 먹어야 되는데 놓으면 안 되는데. 너 먹을 거는 남겨놔야 돼. 진짜? 내 독단 됐지? 그래? 하나만 더 넣을까? 초록 색깔 하나만. 파란색 하나 더 넣다. 빨간색도 하나만 더 넣을까? 봐봐, 로아야. 봐봐, 가만히 있어, 봐봐. 어떻게 돼요?
그릇 같아. 어때? 색깔 좀 봐봐, 로아야.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신기하다. 아이고. 그래. 얘 한번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어볼까? 네. 좋아. 이거 근데 색깔이 다 섞이면은 무슨 색이 될까, 로아야? 나도 궁금해. 너도 궁금해? 나도 같이 궁금해. 섞어보자. 너 어느 거 할 건데? 얘가.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? 빛빛도 보던지. 아이고. 아이고. 생각이랑 좀 다르네. 이쁜 게 안 나는 것 같은데요? 아, 이게 무슨 색깔이야. 이상한 색깔이 됐어. 간장에 고추냉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. 어? 얘는? 이상한 색깔이 안 됐는데, 얘는? 걔는 이상한 색깔이 아직 안 됐네. 파란색은? 지금 먹는 게 더 중요해.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워 먹는 거지, 뭐. 고마워. 이제 나머지 너 다 먹어. 이제 마음 내려놔주세요. 네. 그리고 다시는 안 샀어.